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농서, 고사신서, 농정회요, 임원16지, 살림경제, 오주연문장, 전상구 등 문헌 7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규경 19세기고요. 꿀술, 밀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꿀 2근, 물 한 사발, 흰노릇 1.5대, 건조 효모를 항아리 담아 3일간 숙성시킨다. 맛은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좋은 꿀 2근, 물 한 사발, 흰노릇 1.5대, 건조 효모를 혼합한다. 이 항아리 담고 밀봉한 후 3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꿀, 술, 밀주는 꿀 4근과 술 9대를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내고 여름에는 아주 차게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불로 따뜻하게 하여 얼리지 않으면 맛이 달고 연하다 신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꿀 4근과 술 9대를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낸다. 2. 여름에는 아주 차게,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한다. 3. 노릇가루 4냥과 백효 1냥, 파달만한 용내를 넣고 종이로 7겹을 덮은 다음 하루에 한 번씩 벗겨낸다. 4. 7일이면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살림경제에 나와 있는 꿀술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꿀 두 근에 물 한 사발을 같이 끓이고 거품은 걷어낸다. 2. 흰노릇 1.5대 술 지게미 말린 것 3냥을 넣는다. 3. 날마다 세 번씩 저으며 3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이고요. 꿀술 만드는 방법 밀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순하다. 구선 신은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땅 기운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에는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얼지 않게 한다. 이렇게 팁도 있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꿀 3근을 물 한 말과 함께 끓여 평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공을 할 때 한두 잔을 마시면 숨이 고르게 되며 기가 뭉치지 않아 돌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또 팁도 있네요. 조리법 1. 꿀 3근을 물 한 말과 함께 끓여 평이 넣는다. 2. 식으면 노릇가루 2냥과 흰노릇 2냥을 넣고 젖은 종이로 입구를 봉하여 깨끗한 곳에 둔다. 3. 봄, 가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7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술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젖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꿀 4대, 술 9대를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3일이면 이거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1은 4단계. 흙기운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불로 따뜻하게 하여 얼지 않게 해야 맛이 달고 부드럽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꿀 두 근과 물 한 사발을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낸다. 2. 1회 백국 한 대 5, 좋은 건효, 술지게미를 말린 것.
새냥을 넣고 섞어서 항아리 담는다. 3. 이의 항아리를 매일 3번씩 저어준다. 3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쉬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흙기운이 가까이에선 안 된다. 또 겨울철에는 반드시 불로 따뜻하게 하여 얼지 않게 해야 맛이 달고 붙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 7장이 필요합니다.